그 저희가 웹MVC 스프링 웹MVC를 보시면서 이제 그 처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스프링 자바 버전에 1.8로 세팅돼 있고 스프링은 5.0.7로 세팅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거드릴 게 없으시고요. 그런데 서블릿 쪽에 보시면 컨트롤 F 눌러서 이제 서블릿 이렇게 서블릿 해서 검색을 해 보시면 이쪽에 서블릿 버전이 2.5로 되어 있는데 2.5 버전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썼던 이제 서블릿 버전은 조금 높습니다. 이거보다 높은데 현재 2.5는 너무 낮은 거예요. 아시겠죠? 현재. 그래서 여기서 개발해서 쓸 버전에 해당되는 것은 서블릿 API인데 그 그룹 아이디는 동일합니다. 그룹 아이디는 동일하게 JavaX에 서블릿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JavaX 여기 지금 아티팩트 아이디가 틀립니다. 이게 서블릿-API가 아니라 JavaX.서블릿-API입니다. 여기서 JavaX 저한개 추가시켜 주시고요. JavaX. 이렇게 써 주세요. 그 요걸 쓰시는 것은 이제 서치. 저희가 검색을 하는 스프링에서 검색을 하는 서치.maven.org에 가 보시면 그 이쪽에 저희가 그 원하는 것은 서블릿 API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서블릿-API, 서블릿-API, 뭐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서블릿-API, 서블릿 제가 잘못 썼네요. 서블릿-API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서블릿 API 중에서 이제 3.1 버전도 여기 교재에서 3.1 버전이 되는데 지금 3.1 버전이 현재 그 밑에 찾아보기가 좀 힘드시네요. 3.1 버전은 여기서 이제 3.11인데 여기는 좀 다른 겁니다. 여기 4.xx 나오시죠? 그 저희가 웹 모듈을 지난번에 썼을 때는 4.xx 버전을 썼을 겁니다. 아마도 썼을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뭐 여기 GitHub에는 3.1이 있네요. 3.1을 돼 있으신 게 있으시고 지금 이제 이게 JavaX의 서블릿 API 3.0 알파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서블릿 저 JavaX의 서블릿의 아티팩트 아이디가 뭐 JavaX의 서블릿으로 되어져 있는 걸 찾으셔야 되는 거죠.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버전에 맞는 걸 쓰셔야 되는데 현재 그 낮은 버전에 해당되는 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3.11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 그룹 아이디가 틀리죠. 서블릿의 서블릿 X인데 지금 4.xx 나와 있어요. 라스트 버전이 4.xx다. 그러니까 이전 버전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도큐멘트도 여기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블릿 API 클릭해서 보시면, 4.xx 지금 이제 그냥 나와 있네요. 나와 있어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기 그 앞에 3.xx부터 여기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가 java.x.서블릿 API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한게 이제 그냥 그 클릭을 하시고, 여기 있는 걸 복사붙여넣기 해서 버전만 좀 바꿔주셔서 사용하시면 되죠. 그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좀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있으니까 현재 있어요. 이렇게 2.5로 돼 있어요. 여기 아티팩트 아이디가 다른데 그래서 JavaX.이라고 한게더 추가시켜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여기 아티팩트 아이디 자체가 서로 틀립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사실은 이 위에 프로젝트 위에 보시면 그룹 아이디 쓰게 돼 있습니다. 그룹 아이디는 도큐멘트가 지금 여기 도메인 쓴게 그룹 아이디고요. 여러분 도메인 거꾸로 쓰신 게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는 그 뒤에 쓴게 아티팩트 아이디예요. 기본 도메인 만들었을 때 되셨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쓴 거라서 요거는 이제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었느냐가 이제 그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뤄져서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그 서블릿 할 때는 서블릿 자바엑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실 때는 서블릿 2.5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실 때에 했었던 아티팩트 아이디 이런 아니고 다시 이렇게 쓸 때는 여기 이제 그 여기 아티팩트 아이디를 자바 X로 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작성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그 버전은 2.5 버전은 자바 그냥 서블릿 다시 API인데 3.xx 버전부터 자바 X라고 붙어서 이제 개발을 했어요. 이게 지금 버전은 3.3.1.0 이렇게 해서 버전을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그 프로바이드 이걸 안 써도 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도 상관없어요. 이게 HTML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세요.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바이드는 여기 교재에서는 지웠으니까 지웠다가 나중에 주석 처리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C 누르시면 컨트롤 시프트 C 누르시면 주석 처리가 됩니다. 한 주석 되니까 주석 처리를 해서 나중에 이제 풀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필요하다면 쓰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저희가 서블릿 API 3.0.1 쓴거 말고 그 밑에 보시면 메이븐 컴파일러가 있어요. 그 메이븐 컴파일러 플러그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있죠. 메이븐 컴파일러 플러그인은 2.5.1 되어 있고요. 자바 버전은 여기도 세팅해서 이제 1.8로 썼는데 이렇게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방식을 쓰셔야 돼요. 내가 이거 지금 form.xml을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저처럼 이렇게 설정해서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1.8로 드립다 쓰는데 프로퍼티는 프로퍼티대로 설정을 하고 그냥 여기다가 숫자 1.8을 그냥 쓴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냥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거 프로퍼티를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분들도 프로퍼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책 쓰신 분들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쓰시면 되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썼으면 뭐를 또 맞춰줘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웹.xml을 또 맞춰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웹.xml 자체, form.xml에 저희가 서블릿 자체를, 자 이제 서블릿 자체를 3.1.0으로 썼어요. 예전에 2.5였죠. 이해되시겠죠? 2.5였으면 얘가 뭐랑 이제 매칭이 되도록 만들어지냐면 웹.xml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 버전이 그 버전인 거예요. 웹.app. 아시겠죠? AP 버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3.1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이 버전, 제바 APP 버전을 3.1로 바꿔주셔야 돼요. 3.1. 3.1로 바꿔줄 때는 여기에 맞춰서 다 바꾸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5 언더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들어가 있어야 저희가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3 언더바 1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3 언더바 1 이렇게 썼을 때 저장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이제 그 오류가 안 나면 있는 거고요. 오류가 나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이해되시나요? 그요 버전이랑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웹 버전, 서블릿 버전을 3.1로 맞춰서 썼으면 요것도 바꿔줘야 한다. 웹.xml에 맞춰서 지금 여기서 버전 웹.xml입니다. 웹.xml에 웹 API 버전 되어 있는데 뭐 2.5로 되어 있는 거 3.1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 그 스키마 로케이션 부분에 뒤에 주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2 언더바 5로 되어 있는 거를 3 언더바 1로 바꿔주세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고친 다음에 이제 그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실행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웹 모듈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걸 이제 그 저희가 다이나믹 프로젝트에서 웹 모듈이라고 얘기하는데 웹 모듈에 해당되는 것을 그 2.5에서 3.1로 업 시켜놨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다이나믹 프로젝트를 써보시면 4.xx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낮은 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시고요. 되시겠죠? 알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13페이지 나와 있는 자바 설정하는 경우는 그냥 스킵한다. 아시겠죠? 스킵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전부 다 스킵을 하세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제 프로젝트의 로딩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로딩 구조는 그렇게 뭐 이렇게, 신경 쓰진 않으셨는데, 웹.xml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를 전부 다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컨텍스트 파람이라고 해서 그 서버가 로딩될 때 사용되는 설정 값들 그게 루트가 되죠. XML에 쓰고 있다. 리스너라고 돼 있는데 리스너 클래스가 여기 보시면 ORG 스프링 프레임 웹의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가 지금 듣고 있다가 이 컨텍스트가 로드되면서 뭔가 처리를 있으면 하게 된다. 뭐 이런 게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스패처 서블릿이 URL이랑 매핑 시켜서 사용하는 서블릿에 해당이 되세요. 그 데이터도 넘겨주고 URL 매핑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하는데 설정은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설정을 하세요. 그 URL 매핑해서 근데 모든 URL을 전부 다 받아요.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설명하고 있으시고요. 121페이지 보시면 개발자 코드가 한 것을 컨트롤러 역할 쪽에서 이제 쓰고 있는 게 MVC라고 이게 여기 스프링 MVC라고 돼 있는데 스프링 MVC 중에서 제일 그 중점적으로 돼 있는 게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러를 이렇게 사용해서 작성을 했을 때 얘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고 매핑도 되고 매핑이 돼서 JSP까지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JSP가 그 그림으로 봤을 때 JSP가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림이 잘 되어져 있어요. 흐름도는 122페이지에 있는데 흐름도에 하는 역할은 제가 서블릿에 했던 역할과 동일하세요. 매핑된 것을 찾아서 찾아야 실행될 결과를 찾아서 컨트롤러를 실행해서 결과를 뷰 리졸버에 의해서 그 JSP 쪽으로 이제 가서 HTML 코드를 만들어내서 응답을 한다. 아시겠죠? 이 그림이 나와져 있어요. 남아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 된다. 이거는 이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챕터 6에 보면 스프링 MVC 컨트롤러 해가지고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때 메소드를 만들어서 매핑을 시키는 것은 리퀘스트 매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핑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여기 썼는데 있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매핑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여기 리퀘스트 매핑, 겟 매핑, 포스트 매핑 이 세 가지를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뭐 DTO 그 교재에서는 129페이지 맨 아래 보면 샘플 DTO라고 있는데 DTO라고 쓴 것이 우리가 VO라고 쓴 것과 동일합니다.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DTO에다가 사용하시면 130페이지 맨에 보시면 골뱅이 데이터라는 어노테이션을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세터 게터 이퀄스 투스링 메소드 생성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만들어주는 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여기 이제 그 131페이지 보면 파라미터의 수직과 변환이 있습니다. 수직과 변환. 자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넘겨서 받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데이터를 넘겨서 받아야 돼요. 그 넘버에 해당되는 거와 VO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되시나요? 넘버에 해당되는 거와 VO에 해당되는 것을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전달해서 어떻게 전달이 돼서 받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되시겠죠? 되시겠죠? 물론 이제 한글 처리도 일단은 하셔야 돼요. 한글을 쓰시려면 지금 현재는 영문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이 보드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보드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 리스트는 페이지 오브젝트가 필요한데 페이지 오브젝트는 일단 스킵해 주시고 뷰를 하려면 글 번호가 필요해요. 맞죠? 글 번호 뭐 인크리즈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자, 롱 타입인데 롱 타입으로 넘버가 필요해요. 이렇게 써요. 아, 리스트가 아니라 뷰에다가 뷰에다 씁니다. 자, 여기다가 파라미터로 달라고 롱 타입이고요. 롱 타입. 넘버예요. 선생님 우리가 디스패처 서블릿을 만들어서 쓸 때는 컨트롤러에서 리퀘스트를 받아다가 데이터를 꺼내는 걸로 하는데요. 다 얘가 해줘요. 스프링 디스패처 서블릿이 데이터 꺼내는 것까지 매칭시켜서 꺼내는 것까지 잘 해줘요. 이게 무슨 타입의 그 데이터입니다 라고만 선언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파라미터로 지금 필요한 거는 글번호가 필요합니다. 글번호. 글번호를 넘겨받아야 됩니다. 글번호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리퀘스트를 받아서 리퀘스트. 리퀘스트에서 꺼낸다. 이렇게 썼어요. 꺼내는 방식이 옛날 방식이에요. 이게 예전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이해되시겠죠? 지금은 자동으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디스패치 서블릿 스프링의 디스패치 서블릿이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런 거를 디스패치 서블릿이 자동으로 매칭되는 것을 꺼내줘요. 꺼내서 전달해줍니다. 그것을 꺼내서 전달해준다. 이런 거예요. 전달을 해준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리퀘스트에서부터 리퀘스트 이렇게 파라미터로 받아요. 받은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롱 타입으로 바꿔요. 이게 이제 디스패처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만들 때 썼던 거예요. 서블릿 프로젝트를 만들 때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파라미터로 선언만 해요. 이렇게 선언하세요.
선호하시고요. 로그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잘 넘어오는지 로그 점 볼게요. 자, 로그 점 인포 쓰시고요. 가로 열고. 자, 넘버 찍어볼게요. 넘버. 넘버를 좀 찍어보자. 되셨나요? 되시겠죠? 넘버를 찍어보자 라고 실제적으로 얘를 보내야 되죠? 보낼 때는 list.jsp에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list.jsp를 꺼내요. 리스트, 모두의 list.jsp 더블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실행해 주시고요. 실행한 다음에 뷰.do 할 때 물음표 number equal, number equal 10 이렇게 보낼게요. 10입니다. 되시겠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프레임 코딩해서 잘 짜시면 돼요. 아시겠죠? JSP는 똑같아요. JSP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스프링 코드를 이용한 JSP를 구현할 수는 있어요. 사용자 태그를 써가지고 뭐 스프링 땡땡 이렇게 쓰는 것을 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지금 이제 JSP는 똑같이 쓸 거예요. 똑같이. 아시겠죠? 되셨나요? 똑같이 쓴다. 이렇게 쓰시고요. 다시 이제 브라우저에 가세요. 브라우저 갑니다. 지금 여기 콘솔에 해당되는 거 여기 보시고요. 콘솔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자, 콘솔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 콘솔에서 로컬호스트 여기 있죠.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이거 새로 고침할게요 하시고요. 게시판 글보기 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클릭 하시면 게시판 글보기고 컨트롤에서 데이터가 10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헐, 이해되시나요? 데이터를 내가 받으라고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는데 스프링이 다 알아서 해준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만큼 코드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컨트롤러에서 그 라이트 볼게요. 라이트.do 해서 폼에서 라이트 처리하러 갈 때 저희가 보드 부여를 여기다가 쓰고 싶어요. 받아야 돼요. 보드 부여를 다 변수로 받은 다음에 보드 부여만 그 생성한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어줘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짰었죠? 맞죠? 이제 보드 부여 한번 해볼게요. 자, ORG 제락의 보드에 이제 부여 패키지에 보드 부여를 만들면 되겠죠? 자, 먼저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만들어주시면서 컨트롤러가 아니라 부여고요. 부여. ORG 제라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하는 것에 똑같이 쓰시면 되겠고 보드의 부여 객체이고요. 보드 부여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보드 부여라고 쓴다. 부여. 되시겠죠? 예, 쓰시면 되고요.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눌러서 만드세요. 그리고 게터 세터 이런 거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골뱅이 데이터 컨트롤 스페이스 받으세요. 롬복의 데이터. 아시겠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프라이빗으로 변수만 선언하시면 돼요. 프라이빗 쓰시고요. 프라이빗 쓰시고 get. 프라이빗 쓰시고요. 롱 타입으로 넘버 세미콜론 프라이빗 쓰시고요. 스트링 타입이죠. 스트링 타입으로 타이틀 콤마 그 다음에 프라이빗인데 지금 스펠링이 좀 손가락이 좀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콤마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트, 그 다음에 라이터 쓰시고요. 라이트 데이트는 이제 스트링으로 안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데이트 타입으로 쓸 겁니다. 데이트 타입. 자동으로 변환해 줘요. 자기가 알아서. 이때 데이트 타입인데 자바 단위니까 자바 util의 데이트입니다. 자바 util의 데이트. 되셨죠? 쓰시고요. 라이트 데이트 쓰세요.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투 캐릭터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데이터를 바로 넘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넘기시면 얘가 자동으로 변환해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너무 좋게, 너무 편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조회수 프라이빗 쓰시고 롱 타입이겠죠? 롱 타입으로 히트 뭐 이렇게 써라. 자, 라이트 할 때 쓰는 게 이거 하나, 둘, 세 개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를 넘겨받아서 글쓰기를 진행한다. 되셨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그 여기 보드 부여에서 이렇게 그 확장시켜서 보시면 여기 게터 세터가 막 생기고 투스링 메소드 여기 게터 세터 막 이렇게 들어가 있죠? 쫙 생겼고요. 그다음 투스링 메소드도 생기고요. 이해되시겠죠? 이야, 이거 정말 잘 생기네. 그냥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장만 해서 쓰시면 롬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참 편하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동으로 안 생기고 막 오르게 뻑뻑 난다 그럼 겟터 세터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제너레이트 세터 앤 게터스 이런 거 하시고 투트리 메소드도 만들어 주고 다 만들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러 가세요. 컨트롤러 이제 글쓰기 처리할 때 보드 부여를 받아요. 자, 나 보드 부여를 이렇게 받고 싶어요. 부여 여기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폴트 하세요. 제락의 보드의 부여에 뭐 이렇게 보드 부여 지금 보드 밑에 있는 보드 부여를 쓸 거예요. 이제 프로퍼티가 있어야 자동으로 받아요. 프로퍼티가 없으면 안 받아요. 그 이전에 만들었던 건 프로퍼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전에 저희가 여기 보드 부여를 여기 컨트롤러에 만들었는데 컨트롤러 안에 있는 보드 부여는 넘버하고 타이틀밖에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얘는 넘버하고 타이틀밖에 안 받아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거 말고 정식적으로 쓰는 요거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보드 부여를 만들어서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라이트 데이트 히트 타입을 정상적으로 지정하고 데이트 타입은 데이트로 쓰시면 되세요. 단 이 데이트가 이게 맞아야 되는데 데이트가 여기 보시면 데이트가 자바 유틸의 데이트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바 유틸의 데이트예요. 자바.sql의 데이트가 아니고 두 개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자바 유틸의 데이트를 상속받아서 만든 게 자바 JSP의 데이트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클래스가 틀린 거예요. 얘네들은 되시겠죠? 이렇게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그 받아가지고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컨트롤러에서 나는 보드 부여가 필요해. 보드 부여를 넣어줘 하시면 이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거랑 동일하게 동일한 이름은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동일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매칭시켜서 저기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넘겨줘요. 한번 볼까요? 저희가 write.jsp, write 폼에 해당되는 write.jsp를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여시고 여기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input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막 만들어요. 자, input 태그 하겠습니다. 이 input 태그 만들어주시고요. br 태그 한 개 만들어주세요. 네임이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네임 이거로 타이틀이라고 쓸게요. 타이틀 이제 쌍따배 찍으셔야 되겠네요. 예, 타이틀 요 이름이 프로퍼티 이름이랑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매칭이 돼서 넘어가요. 아시겠죠? 제가 중요한데 이걸 전부 다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맞춰야 된다. 여기다가 이제 밸류스 한 다음에 이게 계속 밸류 쓴 다음에 이게 여기다가 이제 그 뭐 여기다가 뭐 그 타이틀 테스트 뭐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복사를 두 개, 세 개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컨텐트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라이터라고 쓰는 거죠. 여기다가는 컨텐트 테스트다. 뭐 컨텐트 테스트. 라이터는 뭐 영어로 쓰셔야 돼요. 영어로 테스트, 라이터는 테스트입니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넘길 거예요. 그 요 밸류로 써준 이유는 그냥 막 입력하기 귀찮아서. 백오은 씨가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네. 막 입력을 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테스팅 입력했는데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밸류 값을 지 아예 세팅을 해놓고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되시고요. 그럼 이제 라이트하러 갑니다. 자, 저희가 여기 오셔가지고요. 글 리스트로 가셨다가 글쓰기를 합니다. 아, 여기 그 이거 출력하라고 안 해놨네요. 그 컨트롤러에서 출력하라고 한 게 할게요. 로그에서 부여를 찍자. 그래야지 알 수 있으니까. 로그.info, info라고 쓰시고요. 부여 이렇게 해서 부여를 찍으세요. 부여를 찍어주세요. 되시겠죠? 예, 데이터가 제대로 받아지는지 안 받아지는지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보셔서 사용하시는 거라서 찍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글쓰기 폼 이렇게 데이터를 세팅하고 등록 누르시면 이제 퍼스트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데이터가 받는지 안 받는지 보시는 거예요. 뭐 이 돌다 말아. 예. 이런 예. 뒤로 한번 가볼게요. 뒤로 한번 가고 예, 글쓰기를 클릭하고 예, 글쓰기. 예, 지금 서버가 다시 돌았어요. 이런. 예, 글쓰기 처리해가지고 사용했고, 지금 이제 얘를 등록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글쓰기 처리해서. 지금 뒤로에서 이제 갔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글쓰기를 클릭하고, 글쓰기 폼으로 갔죠. 등록을 누르면 처리를 하러 가면서, 넘버는 안 넘겼어요.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트, 라이터 넘겼어요. 라이터. 되셨나요?
라이터가 잘 넘어왔고 받았다.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열댓 줄을 썼다. 열댓 줄.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열댓 줄을 써가지고 이제 파라미터를 바꿔 세팅 뭐 생성하고 세팅하는 걸 썼는데 지금 뭐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파라미터로 이렇게 선언만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타이틀과 프로퍼티 이름이 똑같으면 거기다 넣어주는 프로그램이 디스패치 서블릿이 알아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소스가 막 열댓 줄이 막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어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저 이게 넘어가는 것들을 한번 보셨습니다.